안녕하세요. 이준성입니다. 이 조식이 나온다는 건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라는 거예요. 부산에 왔으니까 이제 부산 시내를 한번 돌아봤어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근데 제 생각보다 부산에 사람이 아주 없었어. 서울에 비하면 사람이 없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시내를 만끽하러 나왔는데 다들 공사판이어가지고 기분이 잘 안 났어요. 어쨌든 저 곰돌이가 여기서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저렇게 셀카 하나 찍어놨어요. 길이 저기까지 끝까지 뚫려있네. 저런 이렇게 길다랗게 뚫려 있는 길로 이렇게 부산스러운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그런 것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무슨 부산 네 뭐 영화 거리 그런 건데요. 이렇게 그 할리우드 같이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자갈치 시장이라서 구경 한번 가봤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서나 한번 봤지. 근데 이런 시장에서 이런 걸 사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노량진 시장같이 이런 수산물 시장에서 더 이제 나쁜 상황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고 먹어야 합니다. 보니까 확실히 바다 옆이어가지고 그 해산물들의 때깔은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비싸죠. 바로 바다 옆이라 이렇게 하늘은 굉장히 이뻐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렇게 사진 찍으라고 시켜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뭐 롯데백화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천장 분수쇼가 펼쳐지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어디냐? 예, 이것도 또 순대국밥을 먹고 있네요. 요즘에 또 순대국밥이랑 소주 먹고 있네요. 네, 맨날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술 먹은 것 같은 모양이랑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술만 먹으면 안 되니까 옆에 또 귀염둥이들을 발견해가지고 귀염둥이들도 이렇게 화면에 담아놨습니다. 그냥이구만.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술 한잔 하고 이제 그 부산타워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많이 얻어먹었나 보네. 저렇게 이제 고양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그 관광객들한테 얻어먹고 이제 그 뭐냐 개냥이화된 그런 이 고양이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길고양이긴 하나 굉장한 또 이 그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양이들이 또 참지 못하고 이렇게 저를 찾아옵니다. 예. 동물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아는 거죠. 이제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 이놈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안 주니까 이 새끼 또 안 오는구만? 안 오는구만 이 자식아? 아무튼 부산 타워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예, 그 걷는 곳이 예, 걸을 만했습니다.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저도 예, 올라갈 만했어요. 광화문 이순신이요. 여기 이순신이요. 이게 이순신 장군 동상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굉장하구만. 뭐가 오리지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종도 치나 봐요. 네. 부산에서 이제 새해를 맞아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기 한번 올라가 보고 싶긴 한데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안 갔습니다. 아무말 없어. 그러니까 딱 다 보일 텐데 저거. 딱 이 그 노을이 지는 그 타이밍 때 딱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하늘이 아름다웠는데 이게 이 화면으로는 잘 안 잡히네요. 네. 이날 진짜 하늘 이뻤는데 이 화면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봐요. 안 담겨. 저 구름이 굉장히 이뻤는데 이 나의 그 아이폰 13 프로로도 안 담기네요. 꼭대기 있는데 좋은데. 그리고 이런 그 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곳곳에. 예. 저런 거 말고도 저 뒤에도 있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부산 타워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예, 이제 그 관광객 모드로 한번 예, 탐색을 해봤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현지인 친구 말로는 그냥 탑골공원화 되어 있다고 네, 잘 놀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구름 심하고 와, 구름 조지네 구름. 근데 이날 비 온 다음에 그 저녁이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 하늘이 구름이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역시나 그것의 웅장함은 이 카메라를 담기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얼른 사진 찍고 내려갔습니다. 이걸 꼭 먹어줘야지. 또 씨앗 호떡도 먹어주고 또 이제 그 옆에 또 그냥 자기 아쉬우니까 또 술 먹으러 왔네요. 예, 여기도 맛있었어요. 여기도 저 수세 소시지랑 저거 뭐냐 저거 과자 맛있더라고. 조졌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더 시내 같아. 가는 길에 이제 좀 맛집 좀 찾아보려고 예, 싹 한 바퀴 돌아봤어요. 네, 여기가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꼬새우를 먹으려고 이제 슬슬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날 안 먹고 다음날 먹을 거예요. 또 먹어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브런치가 나오면은 하루가 지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브런치를 먹고 이제 또 이 부산의 이제 핫한 곳이 어딘가 또 한 바퀴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저기 김해공항 근처라서 이렇게 비행기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긴 어디냐? 네, 아무튼 뭐 그냥 너무 부산스러운 것만 먹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뭔가 백반집 같은 데를 들어갔는데 그냥 뭐 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대학교 후배가 여기 커피숍을 차렸다고 또 팔아줬어요. 네, 굉장히 맛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진짜 맛있는데 사람이 없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아무튼 저렇게 디저트까지 먹고 또 이제 또 그 바닷길로 쭉 달렸습니다. 예. 아, 이 구름 봐, 씨. 구름이 진짜 멋있네요. 아무튼 막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그런 날씨여가지고 조금 우중충하다가 갑자기 맑다 했는데 네, 뭐 굉장히 뭐 예,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고 이런 구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요즘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비행기 타면서 이 구름을 못 봐가지고 아주 목말라 있습니다. 빨리 비행기 타고 어디 또 날아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 야, 멋있다. 멋있긴 한데 이게 그 카메라가 이거를 이 멋있는 거를 담지를 못해요. 아, 진짜 역시 인간의 눈으로 담는 것이 가장 선명합니다. 예, 부산항이네요. 그리고 또 부산에 왔으면 또 밀면 먹어야죠. 예,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뭐 몇십 년 전통 본 할머니가 하는 밀면이라고 갔는데 예,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시키려고 또 남산타워를 넘어서 가네요. 네. 근데 이제 반대편 네, 입구로 한번 가봤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쌈마이같이 해놨더라고요. 네. 다른 이제 불상도 있고 아무튼 앞면과 뒷면의 부산타워였어요. 네. 뭐 나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브런치가 나오면 하루가 지났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네,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이동을 해요. 예. 무엇을 위해 이동을 하느냐? 이제 또 부산에 가장 사람 많은 곳이 어디냐? 또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찾기 힘들어요. 부산에 사람 많은 곳. 진짜 주말에 바닷가 아니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이 이제 예전에 이제 잠깐 살았던 동네 와가지고 순대국밥을 또 줘줬어요. 예, 근데 맛있더라고요.
저걸 먹으면은 이제 뭐 그 뭐냐 막걸리도 한 잔 주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졌어요. 어쨌든 여기도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이 차가 없으면은 절대로 못 오는 곳입니다. 어쨌든 또 해운대로 이동을 했네요. 또 부산에 왔는데 해운대를 안 가면 또 섭섭하죠. 네, 해운대를 한 2년 만에 왔나? 3년 만에 왔나?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와 이거 뭐 다 때려부시고 뭐 건물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침수당했을 때 와가지고 엄청 고생했었는데 지금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또 삐까 번쩍한 건물들로 또 올라가고 있었어요. 확실히 해운대가 더 넓고 커요. 네, 사람들의 관광 명소긴 하죠. 확실히 평일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뭔가 이 그 모래성으로 뭔가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 세계 무슨 뭐 랜드마크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술먹고 졸라 부실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좀 부서져 있어요 지금. 네. 누가 벌써 밟고 간 거지 술 먹고. 봐봐 이렇게 위로 가가지고 밟고. 아유 진짜 좀 저렇게 좀 보존 좀 해놓지. 졸라 부서졌구만. 저렇게 부서지게 건드리고 사람들. 에펠탑이나 저기서 나 사진 찍어요. 이 그 문화 의식이 좀 더 선진국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해운대는 이런 그 고층 빌딩과 깨끗한 바다가 매력적이긴 해요. 만 원짜리도 있네. 만 원짜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 세종대왕 맞는 거죠? 예, 세종대왕님도 있고. 예. 엄청 맑은데? 야, 이날 진짜 날씨 좋았어요. 이날은 비가 안 오는 날이라서 사진 한 방 찍었습니다. 근데 저기는 반대쪽은 또 비 올 것 같네요. 네. 아마 이날도 비가 왔을 거예요. 예. 와 진짜 바다 색깔 이쁘다. 죽이네. 내주는구만. 저 뭐예요 저게? 뭘 태우는 거요? 죽이네. 죽여. 쩔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이 바다를 좀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해운대를 떠납니다. 역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일날에는. 여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길 바다 쭉 따라 올라가 봤는데 이제 여기는 또 서피 비치인가 봐요. 저렇게 이제 서핑 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딱 타기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 서핑도 한번 했어야 하는데 그냥 와서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쭉쭉 위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이제 어떤 곳이 핫한 곳인가. 대체 부산은 평일날 어디가 사람이 많은 것인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 봅니다. 네, 가다 보니까 그 이게 제2 롯데월드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밖에서만 봤는데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었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그 신도시가 막 꾸며지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 돌기 좁을 것 같은데. 여기도 뭐 유명한 호텔 그쪽인 것 같은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롯데 시네마 씨. 저는 롯데 시네마가 공사 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극장. 자동차 극장이 롯데 시네마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저런 건 처음 봐요. 왜냐면은 저런 영화 안 보거든요. 자동차 타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요. 공사판이고요. 이런데 또 리조트 들어오는 거 아니야? 보시면은 이제 그 바다 옆에 딱 남은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다 그냥 밀어버리고 저렇게 그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이제 리조트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을이네 마을.
되게 대체 저런 거는 어떻게 세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기 헬기로 떠서 오는 건가? 아무튼 뭐 저쪽 공장 단지에도 사람이 많나 가봤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존나 멋있네. 존나 멋있네. 아 근데 이런 구조물들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우와. 응. 와 뭐 약간 뭐 그런. 진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그러니까 다 안에 들어가서 가져가. 진짜 무슨 뭐 어디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게임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씨, 가다가 또 블랙캣을 만나가지고 또 제가 또 씨, 유혹했더니 또 씨, 자식들 정신 못 차리고 또 제가 동물 좋아하니까 또 와가지고 재롱 떨고 갔습니다. 아무튼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뻐해주고 갔습니다. 아무튼 아 이거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향어인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게 부산은 이거 이게 최고예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끝이에요. 3탄까지 만들어야겠어요. 아무튼 3편으로 오겠습니다. 안녕.